경제 톡톡톡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에게 비우호적인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이 포함됐습니다. 비우호 국가로 지정되면 거래에 앞서 러시아 정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채무 상환도 러시아 루블화로 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전자 등 국내 40여 개 기업에도 피해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증시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2%대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는 3% 이상 떨어졌습니다. 국내 증시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오늘 장중 1230원을 넘었습니다. 환율이 1230원을 돌파한 것은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5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안 그래도 먹거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3.9%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밀 주요 수출국의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밀 가격이 올랐고 옥수수와 쌀, 유지류, 육류 모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비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비료 가격도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미 많이 오른 먹거리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